추경 예산안 세부 내역은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각 회계별 지난 4회 추경 대비 금해 5회 추경 예산의 증감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598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3% 증가인 438억 8,1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장수도 특별회계는 금액의 증감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본에게 세입과 세출의 조정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 외 두 개 항목은 증액되었고 세액 수입 항목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외 8개 항목은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외 두 개 항목은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4개 부문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특별회계 외 2개 부문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2020년 기정 예산 대비 5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2억 2,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이 각각 내부 과목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대출 예산 조정 내역 중 수입적 지출은 남한강 원수 구입비 외 한 건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사업 구간이 축소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외 한 건을 감액하여 각각 해당 예비비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국토위 보도사업의 추가 및 변경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을 정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안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태 부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 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명시 2월 사업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856억 6조 900만 5천원으로 기존 1조 453억 1643만 9천원에서 3.86%가 증액된 403억 5,256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460억 9,133만 3천원으로 기존 1,452억 323만 5천원에서 0.06%가 증액된 8억 8,809만 8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부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의 13.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5조 2010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113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다음은 세의 수입은 3억 3,827만 2천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5억 5천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개부세 추가금으로 와연풍계관 도로 확보장 공사에 7억원, 제호신필관 농어촌도로 확보장 농사에 10억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대책비에 5천만원, 호흡기의 항구 복구비 승리적 예산에 23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253억 4,083만 8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석을 소관 세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자체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 통장 직무비용비 예산을 예산에 2천만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이 통장 한마음 대축제 예산 2천만원과 이천시 지역합 발전 한마음 대축제 예산 3,6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기록관 기관제 근로자 공일수당 54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예산 중 시간의 근무수당 1억 139만원을 증액하였고, 166쪽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2,46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점 세정가 소관입니다. 세정가는 예산의 변동액은 없습니다. 지방 세종 운영 평가 상사업비 중 상사업비 중 9천만원 중 사무관리비 408만원을 감액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408만원을 변경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육총선효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자격증과정 운영예산에 1,000만원과 서희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 역량강화 연수 150만원, 성애문해교육 1,176만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예산 2,9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예산 2,700만원을, 생존수용교육경비 8,372만 5천원을, 국고시도비 반환금에 54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체육지원기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기금 10억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책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K과 소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포금면 총사 재건축 공사 폐기물 처리 영역 예산 1억 6,600만원 중 9,300만원을 이월하였고, 329쪽 취업지원과 소관 종합운동장 페이스장 오수유출 저감시설 설치공사 예산 1억 3천만원을, 종합운동장 인라인 부장 보수공사 예산 6,500만원 중 6억 1,185만 2천원을,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예산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0쪽 이천시민 야구장 조성 타당성 용역 예산 중 3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복가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포동 조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액 6억원 중 4억 2,958만 6천원을, 종합운동장 개구소 공사 예산액 4억원 중 3억 4,667만 4천원을 이어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 및 세출예산 명시 2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 2월을 보면은 거의
착공일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에 시작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준공일을 보면은 12월 22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가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착공을 10월 말일 정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병시월 해남 저쪽의 취업지원센터는 사회 취업계 이상 가능해요, 사실상. 아, 그런데 지금 예, 사회 취업계 이상 부분을 예. 공정기 때문에 또 뭐 동파 이런 것 때문에 2월 어차피 시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본예산에 붙은 그렇게 해서 한 2월서부터 2월이나 3월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그 한 5월 정도에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놓고 동절기로 인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공사를 이제 4월 사회 추경이 세운 거는 네. 공사를 좀 앞대기 갖고 이제 이 지금 뭐 종합운동의 테이션 유수 유출 사업에서 이 공사를 앞당기고 왔고 올해 같이 거기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사가 좀 예전보다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게 근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는 네. 이런 부분을 예. 그런까지 계획을 세워서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차피 2월 시킬 거잖아요. 예예.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좀 해서 예, 예.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예.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진료위원 부정활동 펼치시는 예산조사특별위원회 사학원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 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제5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로 가족 사람 사진전 800만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공단 경상전 전출금 9,700만 원을 감액 계산하고 공단 자본 전출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경상 전출금 감액은 인건비 절감이고 자본 전출금 증액은 교통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로 81억 7,479만 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모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로 청사 뒤 공터 아스폰 포장공사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주차장 목적으로 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청사 내진 도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수도 관로 작업이 중복되어 사업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다음 250쪽 설 수 없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별 분리시설, 분리수거시설 설치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36개소로 설치하려고 했지만 사업 진행 중 부적정 장소를 제외해서 24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감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송정 2통 마을암술 재포장 공사 7,279만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간이 송정 2통 도시계획도로 구간과 중복돼서 도시계획도로 일정에 맞춰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이천시 통합관리,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비로 9,957만 원을 명시 이월 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조달청 입찰 진행 중이며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 예산 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제5의 추가 변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을별 분리수거 사업 시설 설치하는데 그게 한 곳당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 대소장은 지금 면동 당초에 3억 2천을 예상해서 36개소로 하려고 했었어요. 3억 6천이니까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소당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부적정 장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4개소만 설치할 건데 24개소는 2억 1천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푼 것입니다. 그 작년에 또 올해구나. 올해 요거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다 벽화 사업이다 그래서 1억 정도에 맞춰졌는데 이거 설성만 3억 5천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거기서는 이제 전체 마을 크린 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게 나올 정도면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타당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그 예산 담당에서 그건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키려고 현장 가봤었으면 딱 좋았는데 저희도 각 읍면 뭐 14개 읍면 전체를 다 돌아보고 있는 것도 그렇던 상황이고 읍면 동작은 믿고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만 해도 다른 마을 지역보다는 3개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런지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네. 그 특이점이 있으면 변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보도는 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예. 지금 모감은 행정직하고 그 사업을 고려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신 모감 공사를 다 그게 진행을 하면서 상수도 뭐 발로 잡고 중복되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후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 끝나는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부적절하다는 건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가요? 장소가 설치하기에 적정치 않다는 그런 걸로 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른 대처하시는 게 있나요? 그거는 현장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분리수거 하시는 그거 현재 지금 뭐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한 게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마을 그 설성면 거기 소재지 있잖아요. 분당이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면 쪽으로 됐으면 안 해야 하는 걸로. 네, 도로면은 너무 보기 싫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끔 아니면 시설을 좀 있게 한다든가 좀 이게 다른 우리 이제 읍면동에서도 보고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분리 수거를 좀 예쁘게 좀 잘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통정 2포 마을 안길에 한다시면 그 진보동 체육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그저 솔파포 3차 직경에 있죠. 그 제가 좀 그 담당님께 좀 당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진포 그 2013년도 내 체육 그 시설이 진포동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0가 이제 그 진포 동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그 이제 체육 시설에 이제 건립을 하는데 이 송정 2통 마을 안길로 가는 그 구간이 그 체육 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입구 방향과 출구 방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9월 24일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대구 2차 그
그리고 이 차의 단절 도로를 연결해서 그 체육센터 송송 2통의 어떤 교통적인 마비 그리고 접근성의 편의성을 권위대원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말을 하신 것 기억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체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도로 마을 안길에 도로가 구성이 되면 많은 진포 동민들이 그 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러면 이제 보행을 통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존 체비 대상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를 시행할 때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총체적으로 좀 계획할 수 있는 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인 도 건설과나 도시계획법을 관련한 도시계획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로가 과연 그 단계된 도로를 그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건 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은 이제 높아심이 나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이천시가 많은 기존 시설물들을 그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연계성 부족이라는 부분에 항상 문제점을 제가 거론드리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그림들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팔, 다리, 몸통, 그리고 얼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시켜놓으면 제대로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어떤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기 끝나고 그 진포 동장님과 그리고 건설과 중관님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 단절도로 연결, 기존 대비 예산이 이렇게 마을 앞길로 어떤 그 재포장 공사가 섰으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영님. 재포동 이 마을 앞길은 지금 종합체육센터 거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인가요? 지금 성종이통 도시계획도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구간이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계획 보고 일정에 맞춰 진행할 거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 어떤 사항이시죠? 그래서 체육 지원 그 센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체육공원 만드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일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일통은 도로 자체가요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미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지금 마을 갖고 있는 안길을 재포장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구획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 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일단은 이제 예산상으로 보면 결산에서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채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명시율로 넘기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율 또 이제 계속 뒤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명시 이월 보면은 사유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그거 그만큼만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나 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 묻혀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2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본부 담당관 김동원입니다. 개덕대장 의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에게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본부 담당관 전체 예산은 5억 4,171만 9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 예산액 대비 총
3,973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열린 감사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자모 관리비에서 감사 사례 교육 책자 제조비 100만 원과 상설 감사장 유지 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경기도 주간 선정 방문 교육 일정 취소로 자율적 내부 통제 교육 책자 제조비를 전액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시민감사관 위촉 지연에 따라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 참석수당 640만원과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전액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비 90만원, 청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2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신속해결 및 소통 강화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감액 계산했으며, 고질민원 응대교육 강사료 전액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옹부즈만 운영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시민을 위한 옹부즈만 홍보물 제작비 335만 6천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시민옹부즈만 참석수당 12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수당 72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성무 업무 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추진 국내역이 96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개혁세부사업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제조비를 전액 감액하였고, 홍보 선수막 제조비 78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본 담당을 통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예. 시민감사로 운영회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특별사업을 해서 시민감사관을 이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요. 위촉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말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 감사라든가 특정 감사 시에 같이 저희가 정당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참관해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네. 청렴위원회는요? 예, 저희 공직자 청렴 관련해서 그 공직자 청렴위원회 그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옹부지만도 있고 물어보면 상담하시는 분들 예.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무료병문 상담도 그렇고요, 옹부지만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서 지금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무료 법률을 상담해주는 네 맞습니다. 네, 세무 분야, 네. 그 다음에 뭐 변호사 해서 그 분야별로 세 번씩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모셔가지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1월부터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월 7일, 8일자로 또 저희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하반기에도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에도요. 예.